CF에 직접 출연해서 대중과 소통한 CEO가 있습니다. 바로 간장으로 유명한 S식품의 고 박승복 회장이 그 주인공입니다. 바이아웃으로 1985년입니다. 최초죠, 최초. 그쵸. 35년 전인데 이때 박승복 회장이 광고에 등장하는 건 정말 그야말로 파격이었거든요. 가족 여러분, 안심하고 쓰십시오. 주부님들의 공장 견학을 언제라도 환영합니다. 야, 파격적인 마케팅이다. 맞습니다. 사실 뭔가 최초로 시도를 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맞아요. 재미로 기획한 게 아니라 어떤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 S사가 1946년에 설립이 된 독보적인 간장 회사였잖아요. 근데 1985년에 간장 파동이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일이 생기면서 부도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해 8월에 무허가 간장 제조업자들이 이 소금물에 검은색 색소를 타서 간장으로 속이고 판 거예요. 사실 저 S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 S사의 이 판매율도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저런 광고를 기획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의심을 하면 S사를 의심하게 되는 거죠. 왜냐 그때 간장하면 저 S사였으니까. 대표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의심 때문에 혹시 부도 위기까지 간 건가요? 1985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해명을 해봤자 그 해명을 담아줄 수 있는 이 매체의 수 자체도 굉장히 적었어요. 설상가상 그때 이 주부들 사이에서 어떤 운동까지 일어났냐면은 S사 간장도 쓰면 안 된다. 다시 예전처럼 우리가 장을 직접 만들어서 먹자. 다 못 믿겠다. 이런 풍조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 고 박승복 회장이 큰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주부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광고에 나가자는 거였어요. S사의 간장은 안전합니다. 마음 놓고 드십시오. 이렇게 직접 쓴 문구 덕분에 이 S사는 위기를 타파할 수 있었는데 안심하고 쓰십시오. 네, 사건이 터지고 1년 만인 1986년에 원래 매출은 회복을 했고요. 이듬해인 1987년에는요. 세계 최고 품질의 간장을 생산하겠다는 일념 하에 경기도 이천에 최대 규모의 간장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이제 광고 이제 뒤에 보면은 고 박승복 회장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주부님들의 공장 견학을 언제라도 환영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제 광고가 나가자마자 주부님들이 막 전화한 거예요. 가겠다고 나도. 그래갖고 실제로 공장에 와서 주부님들이 그걸 보고 나서 안심하고 제품을 이용했다라고 합니다. 이거 되게 좋네요. 직접 와서 보고 확인해라. 네. 큰 공장이 어쩜 이렇게 청결하니? 시설도 완전 자동이고 참 대단하더라. 소통을 위해서 직접 또 광고에 등장한 또 다른 CEO가 있다고요. 저 광고에 출연해서 화제를 모은 CEO 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 없죠. 네. 흑부트의 대표. 네, 뭐라고요? 흑부트의 대표. 김택진 대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게임 유저라면은 그 광고를 보고 알죠. 형이 왜 거기서 나와? 게임 유저는 다 그랬거든요. 너 진짜 할 거야? 응. 꿈에 택진이 형이 나왔거든. 자! 택진이 형 제발! 아! 김택진이! 아, 쿠폰이 어딨더라? 이게 지난 2017년에 이제 김택진 대표가 처음 출연한 광고인데 여기 광고에 출연한 이유가 이 땡땡 소프트가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기업 대표가 좀 나오면 어떻겠냐라는 말에 김택진 대표가 흔쾌히 오케이라고 한 거예요. 사실 이게 뭐 연기가 조금 뭐 어설프긴 하지만 그래도 표정 연기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재밌었어요. 예.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당시 이제 그 유저들이 뭐 이런 반응입니다. 광고에서 택진이 형을 보네요. 재밌네요. 생각지도 못했다. 광고 웃기네. 이런 반응이 쏟아지면서 이 광고가 공개되면서 동네형의 친근한 이미지가 심어지게 된 거죠. 네, 네. 저도 맨날 광고에서 택진이 형 그러니까 여보세요. 택진이 형 밤샜어요? 아니 대체 택진이 형 어떤 사람이 한 번 더 찾아보게 되고 확실히 그런 궁금증을 유발하는 좋은 마케팅이었던 것 같아요.